우크라이나의 진격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지역 요충지의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이를 지도에 대입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동서로 가르는 도네프로강 너머로 러시아군을 완전히 격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적으로 도네츠크 지역의 전투를 이끌어가면서 러시아가 세운 괴뢰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 내부 거점을 잃은 러시아군은 완전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마침내 승리로 끝을 맺는 건데요. 이제 전쟁의 향방은 우크라이나가 여세를 몰아 크림반도 탈환에까지 나서느냐 아니면 여기서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하루가 다르게 탈환지를 늘려가다 보니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전쟁 그 자체보다 우크라이나군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병사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일당백으로 러시아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자국군을 서방제 최신 무기로 개편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장 숫자로만 봐도 러시아의 정규군 숫자는 무려 90만 명에 달했고 반면 우크라이나의 정규군 숫자는 약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현대 전장에서 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력 전차는 러시아군이 28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은 그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854대가 고작이었는데요. 특히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곳은 공군력이었습니다.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전쟁 전 러시아의 항공 전력 보유량은 1400대에 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25대가 보유한 공군 전력의 전부였습니다. 또한 양쪽 군대가 모두 소련제 무기들을 계승받았으니 무기 체계의 성능은 동등하다고 봐야 했는데요. 가혹한 말이긴 하지만 두 국가의 군사력 격차는 설치류와 맹금류의 차이만큼 거대했던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는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단순한 수적 비교로는 우크라이나군이 꿈속에서조차 러시아군을 이기는 게 불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실은 숫자 노름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한국은 그것을 하루빨리 배워야 합니다. 차치타면 한국의 국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비밀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에는 바로 중국과 북한에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주적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게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이 북진 통일에 성공하지 못한 건 중공군의 원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참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력 차이가 막대했듯 지금 한국과 중국의 전력 차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상비 병력은 약 53만 명 수준인 반면 중국은 약 378만 명에 달합니다. 단순한 병력 규모만으로도 한국보다 무려 7배가 많은 건데요. 물론 중국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 한국을 침공하지는 않겠지만 언제든 남침을 준비 중인 중국 북부 정부만 해도 병력이 17에서 20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나마 현재 한국이 K1 이원, K2 흑표 등을 포함한 주력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3차 K2 양산까지 1800대 이상의 전차를 상비 전력으로 카출 예정이지만 기갑 전력의 성장세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이 보유한 3세대 이상 주력 전차는 1300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빠른 속도로 2.5세대에서 3세대로 개량 중인 96식 전차와 96A식 전차를 간과한 숫자입니다. 무려 2500여 대를 비축 중인 96식 전차, 96A식 전차의 개량이 끝나면 중국군의 기갑 전력은 속된 말로 개떼 물량을 갖추기에 충분해집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이내 전술이 또 한 번 한국을 위협하는 셈인데요. 게다가 한국이 떠안은 문제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을 맞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지션이었다면 그 반대의 경우 한국이 러시아와 같은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얼핏 북한의 군사 편제를 보면 한국보다 양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상은 대부분이 고철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갑 장비 태반이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한 데다 지나치게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굴러가는 게 오히려 드문 지경입니다. 이는 항공 전력이나 해군 전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이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군사력을 정상화할 방법이 없으니 선택한 궁여지책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의 비책이 무엇이든 간에 북한도 같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이를 역으로 말하면 한국도 충분히 유사시 러시아와 같은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절망적인 예측이긴 하지만 실제로 국내 다수의 언론과 군사 관계자들도 한국군의 재정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워야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은 도대체 뭐가 그리 특별한 것일까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다수의 군사 관계자 의견을 종합해서 우크라이나가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휴대용 무기와 민첩성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TB2 바이락타르 드론 등 기동성이 좋은 휴대용 무기들로 러시아군을 농락했고 전쟁 중기와 후기에는 M14의 하이마스를 이용한 장거리 포격으로 러시아 포병과 보급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중 특히 하이마스는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사격 진지를 옮겨다니며 로켓을 쏘아대는 바람에 움직임이 둔중한 러시아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는데요. 이것이 데일리메일에서 말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민첩성입니다. 이로 인해 오죽하면 우크라이나군이 강한 게 아니라 미국이 지원하는 나라가 강한 것이라는 웃지 못할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화려한 고화력 무기의 눈길을 빼앗겨서 우크라이나군의 숨은 공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탓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민첩한 움직임에는 자국에서 개발한 특수한 무기가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총기 제작업체 스나이펙스에서 개발한 스나이펙스 엘리게이터 대물 저격총입니다. 총열 길이만 1.2m, 총장은 2m에 달하는 엘리게이터는 전투 중량이 25kg이나 나가는 괴물 저격총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K2 소총의 전투 중량이 3.9kg이라는 걸 생각하면 약 6배 이상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만큼 사거리도 어마어마한데요. 스나이펙스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엘리게이터의 유효 사거리는 2kg, 최대 사거리는 무려 6.5에서 7km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 중 하나인 T-80 계열 전차의 주포의 유효 사거리가 엘리게이터와 동일한 2km이고 최대 사거리는 엘리게이터보다 못한 4에서 5km입니다. 쉽게 말해 엘리게이터는 어디까지나 총인 주제, 전차보다 멀리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엘리게이터의 진짜 위력은 사거리가 아니라 파괴력에서 진가를 보이는데요. 5발의 탄창에 탑재되는 14.5mm, 114mm 탄환은 1.6kg의 거리에서도 12mm의 장갑을 파괴할 정도로 높은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발의 탄환으로도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련권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BTR-80 장륜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입니다. 실제로도 우크라이나군이 엘리게이터를 이용해 BTR-80 장갑차를 파괴하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모습이 다수 목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게이터는 교전 거리가 100m 이내로 짧아질 경우 무려 40mm에 달하는 장갑판도 꿰뚫을 수 있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덕에 전면 장갑 두께만 35mm가 넘는 BMP-3 장갑차는 물론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 통신 및 방공 시스템, 항공기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비행 중인 항공기를 격추하는 게 아니라 공항에 주기가 된 항공기의 동체를 저격해서 구멍을 내는 건데요. 당연히 피격된 항공기는 파손 부위를 메울 때까지 비행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엘리게이터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 동체를 관통하는 데 성공한다면 심할 경우 나사 하나까지 전부 풀어 해치는 오버홀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총알 하나로 수백억 원이나 하는 전투기를 전력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전투기 저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지타산을 생각하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작전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처럼 공군 전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상당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럭키펀치류 전략은 북한이 특수부대를 난파해 한국 공군을 약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전체적인 기갑 전력이 한국에 비해 굉장히 모자란 만큼 보병 전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대 지정사수 일각에서는 북한군 보병 1개 소대당 1명의 저격수가 편제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뇌와 교육과 시대착오적인 정신력 강조로 제 목숨을 돌보지 않는 저격수가 넘쳐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북한군 저격수들이 전사를 각오하고 전투기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면 한국 공군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대물 저격총은 통신이나 방공설비 파괴에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북한 저격수의 통신설비가 파괴된다면 신속한 북진을 기본 교리로 둔 한국군의 진격이 무산되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저격수를 잡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해당 지역을 공중지원이나 포격을 통해 초토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군이 아프간에서 사용했던 방법이 이런 초토화 작전입니다. 그러나 초토화 작전은 시가전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방법이거니와 저격수 한 명을 잡으려고 수십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소비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적이 원하는 무의미한 전력 소모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격수를 상대하는 방법은 같은 저격수를 이용한 역저격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육군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저격수를 양성하고 있고 일반 부대에서는 해병대와 군사경찰 특임대에서 중사 이상의 계급을 대상으로 저격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려와 다르게 한국에서도 이미 러시아군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저격수의 역할은
일부 특수 임무 부대에 국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일반 보병 전력의 강화가 필수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미암아 강력한 보병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도 시류에 편승해 기본적인 보병 전력 강화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부디 우리 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정면에서 위협할 나라가 등장한 건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은 2027년까지 5년간 무려 440조 원을 투자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전쟁 위협에 맞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일본이 계획 중인 방위 사업 계획을 보면 누가 봐도 방어보다는 공격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2024년까지 1000개 이상이 장사정 순항 미사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직경 350mm에 최대 사거리가 200km에 달하는 12지 대함 유도탄의 개량안인데요. 계획대로 미사일 개량에 성공하면 일본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인데요. 일본은 중국 견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리적 거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보다는 도쿄에서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미사일 사거리가 남해 일대와 동해 일부분에 걸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불쾌할 만한 변화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했던 것도 일본 본토가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명분을 찾자마자 일본이 하는 행동도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의 확충이라니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일본의 전력 강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소 착사는 지난 7월 극초음속 비행체의 엔진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본이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우주 로켓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 연구 자금의 출처는 다름 아닌 일본 방위장비청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방위사업청에 준하는 기관인데요. 그리고 이는 곧 착사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프로토타입이라는 방증입니다. 간단히 말해 일본은 이미 차세대 미사일의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안보 상황의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미일 미사일 협정에 의해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지라는 편법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본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의 미사일 전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심지어 현재로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수년 내에 한국은 알몸으로 잠재적 적성국인 일본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부려왔던 무뢰배짓들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데요. 더군다나 일본은 장사정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배수량 2만 톤급의 이지스함 두 대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최대 1만 4천 톤 이상의 이지스함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 일본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일본의 야욕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청나라 침공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옮겨온 과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도 일본의 군비 증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침공 기미로 동북아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일본이 제국주의 노선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는 분석이 전혀 억측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런 일본의 급성장은 이제 막 군사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시작한 한국에게 매우 큰 걸림돌인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성국 목록에 북한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억울할 정도로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닫자 일각에서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쁜데요. 심지어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에서는 육상 자위대의 전투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바다에서는 해상 자위대가 한국 해군을 압도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단순히 원양 군사 작전이 가능한 구축함의 숫자만 비교해도 한국의 12척을 보유한 데 비해 일본은 36척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잠수함이나 호위함의 보유량도 한국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요. 군함 숫자로만 보면 2027년 이후 한국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이대로 성장한다면 대한민국 해군은 방위력을 잃게 될까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일본의 군사력을 논할 때 많이들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자위대를 바라보는 인식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에게 자위대는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믿음직한 군인이 아니라 인생 낙오자가 모이는 건달 집합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야쿠자 아니면 자위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자위대의 모병률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위대는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용한 일본 방위성 통계에 의하면 일본 자위대에서 40대 이상인 장병이 88,800명이나 됩니다. 이 조사가 2018년에 진행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자위대원 10명 중 4명이 40대가 넘는 셈입니다. 한국의 군대에 해당하는 자위대 한 개 반이 10명으로 구성되니 동기 중 4명이 40대인 것입니다. 이건 모병제를 선택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요. 일례로 미국이 25세 이하 장병이 44%이고 40대 이상은 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자위대는 진급이 더디기 때문에 40대 장병이 병장이거나 하사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오랜 군사 경험으로 병의 지휘를 담당해야 할 연령대가 최전선에서 직접 전투를 치러야 하는 문제에 부닥친 것입니다. 물론 40대라 하더라도 전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체력적으로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는 전시 상황을 가정하면 도저히 만전의 상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위대와 청년층으로 구성된 한국군을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자위대에 대한 인식과 고령화가 최악에 가깝다 보니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요. 바로 간부급의 학력 저하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십만의 병사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간부에게는 전략 전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훈련도 목적, 구성 등 모든 분야에서 일치하는 게 없는 서로 다른 병과를 하나의 집단처럼 운용해야 하는 제병 협동 같은 경우는 고도의 두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국군도 장교급 인력들은 사관학교나 학사장교를 통해 모집하는 등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최소한의 커트라인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위 장교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관학교는 명문대 저리 가라 할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이 특이할 정도로 간부급 인사에 고학력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미국만 봐도 100% 학사 이상인 한국보다는 못하지만 현역 간부의 83.8%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로 치면 소위 이상의 계급 중 학사 이상의 학력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9%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령관급 이상에도 3% 정도가 고졸 학력이었는데요. 이 중에는 최고 학력이 중졸인 경우도 3명이나 존재했습니다. 즉 대대급에 해당하는 300에서 1명에 달하는 인원이 전략 전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가서 보이면 쏴라밖에 할 줄 모르는 지휘관이 지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위대 간부의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자위대 특유의 반지성 주의 때문인데요. 한국이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합동군사대학교나 국방대학교 같은 군 간부 전용 교육기관까지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전략에 관한 공부를 요구하는 반면 자위대는 책상에 책을 올려두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상관에게 문책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전략을 공부하는 건 군인으로서의 근성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화지만 이게 자위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적 차이만 두고 이런 막장 집단의 한국군이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은 군사학을 눈곱만큼도 모르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해상 자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2009년에 있었던 일본의 5200톤급 헬리콥터 구축함 쿠라마함과 한국의 민간 컨테이너선 카리나 스타오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일본 통행 관제소의 과실로 벌어진 사고이기도 하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점이 두 가지나 있는데요. 먼저 도대체 어떻게 OPS-12 3차원 대공 레이더, OPS-28 대수상 레이더, OPS-20 항해용 레이더 등 첨단 레이더를 잔뜩 탑재한 군함이 민간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09년에만 해상 자위대는 무려 9번의 충돌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말도 안 되는 조종 미숙이거나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를 들이박았던 사건처럼 음주 운항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들조차 도저히 충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만약 한국 해군에서 민간 선박을 들이받았다면 당장 함장부터 군복을 벗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어이없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해상 자위대의 한심한 작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충돌 후 승조원이 20여 명 정도였던 카리나 스타오가 능숙한 사고 대처를 통해 순식간에 화재를 꺼뜨린 반면 승조원이 350명이나 되는 쿠라마함은 화재를 진화하는 데만 무려 11시간이 소요되면서 선수가 녹아내리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승조원 차이를 떠나서 군인이 민간인보다도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졌던 건데요. 이 정도면 오히려 코미디보다 자위대의 현실이 더 웃긴 것 같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무력 집단에 불과하다는 말도 확실히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자위대의 모습과 똑 닮은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군도 자위대와 마찬가지로 바보 군대의 전형이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 아무리 군대의 규모를 키워도 대한민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해도 국민의 항전 의지는 정신론 취급받으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전쟁과 자국의 군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쟁이 나면 맞서 싸울 것이냐라는 질문에 고작 13.2%가 싸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대한민국 응답자의 67.5%가 싸우겠다라고 대답한 것에 비해 한심할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국민의 의지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방 역사에 씻지 못할 오점이 하나 새겨졌습니다. 지난 10월 4일 우리 육군은 북한의 IRBM 도발에 맞서 현무투시를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무투시가 북한을 향한 게 아니라 군 골프장과 탄약고가 있는 후방으로 추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책골을 넣은 셈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아무리 첨단 무기인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오발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창정3B 로켓이 민가 인근에 추락하면서 6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고 미국조차도 걸프 전쟁 당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불량률로 꼴머리를 썩어야 했습니다. 즉 미사일 오발 사고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지 심각한 군사적 실책이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압도적인 대응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과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었다는 점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과오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도 이번 현무투시 낙탄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 중인데요. 합참의장이 직접 발표한 사고 원인은 특정 장치의 결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무투시의 기기 결함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말하는 특정 장치의 결함이 자이로스코프의 결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의 비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자이로스코프의 대부분이 바로 미국산이기 때문입니다. 자이로스코프는 아주 쉽게 말해 일종의 정밀한 팽이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사일에 사용되는 자이로스코프는 광학식으로서 회전체가 중심축을 항상 같은 방향으로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로 탄도미사일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일정 위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로켓 분사를 종료하고 자유낙하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압도적인 명중률이 운용의 핵심인 순항미사일의 경우도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기를 이용해 미사일의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을 동시에 감지하고 목표물을 향해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순항미사일에 탑재된 컴퓨터가 자세를 제어하고 CP1mm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명중률을 자랑할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이 과정에는 자이로스코프뿐만이 아니라 GPS, 카메라 등 수준 높은 기술들이 사용되지만 자이로스코프가 미사일의 자세 제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자이로스코프가 불량이라면 미사일의 방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부품인 자이로스코프를 전량 미국 등 해외 수입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이처럼 초정밀 부품을 만들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이로스코프가 1987년 미국이 주도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만든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MCTR은 사정거리 300km 이상, 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그 부품에 대한 외국 수출을 제한하는 협약인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략 무기인 미사일의 핵심 부품 자이로스코프의 해외 수출을 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적대국을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인 미사일이 무분별한 전력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북한이라는 범지구급 깡패 국가에 노려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전력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일각의 주장대로 현무투시의 결함이 외산 자이로스코프와 연관 있다면 사실상 현무투 미사일의 개량이나 정비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자이로스코프의 수출국에서 이토록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장비를 뜯어볼 수 있게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의 핵심이 현무투 계열 미사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안보 문제인데요. 당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의 결함을 애써 모른 척하고 운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이로스코프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미사일 전력 약화에서만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멀리 본다면 차후 한국의 미래 기술 발전에도 굉장히 거슬리는 촉새인데요.
일례로 미사일 기술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당장 누리호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을 두고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며 난리를 쳤던 게 그 방증입니다. 말만 우주 발사체지 실제로는 ICBM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심지어 누리호에 위성 모사체가 실렸지만 바로 이 점이 문제였습니다. 로켓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궤도를 유영하는 인공위성에는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자세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우주 발사체와 위성에 탑재되는 자이로스코프는 미국산이어서 매번 발사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무리 한국이 순수한 개발 의도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더라도 일본과 중국이 미사일 아니냐며 미국을 압박하면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고급 스포츠카를 만들 기술이 있는데도 핸들을 수입할 수가 없어서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게다가 미국의 입김에 따라 설계 양식까지 변경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주 영역에서의 영향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미래전에서 군사 위성을 우리 마음대로 쏘아 올릴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우리 군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요. 오죽하면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고 주변국의 난리가 심해지자 한국 정부에서 직접 미국 정부와 단판을 지으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지난 8월 과학기술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민관군 등 국가의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시라크 파리크 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빌 넬슨 나사 국장을 차례로 만나며 MCTR의 자이로스코프에 대해 한국의 예외 적용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쉽게 놓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이로스코프라는 핵심 부품 하나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수지타산을 두드려봐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현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황을 급반전시켰습니다. 여바란 듯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 기술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도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작 3년 만에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 확보에 성공한 건데요. 더군다나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 기술은 알칼리 원자, 제논, 질소, 수소가 들어있는 밀봉 유리 용기의 원자 회전을 레이저로 측정하는 상당한 고등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인 만큼 장점도 확실한데요.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는 광학식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고 원자 내부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장치의 크기와 무게를 광학식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자이로스코프가 차지하는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이로스코프의 부피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려서 미사일의 파괴력을 높이거나 추가적인 항법 장치를 탑재해 정밀로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성능시험까지 모두 끝마친 400cc 부피의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를 50cc 이하의 초소형 자이로스코프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아직 기술의 초기 단계라는 점이지만 그런데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지상 무기체계에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인공위성 등에 사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부족하지만 미사일의 위치, 속도, 자세 제어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 기술은 GPS 등 위성 항법 시스템이 먹통이 된 상황에서도 무인기 등 소형 플랫폼의 센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 전쟁으로 위성이 파괴된 최후의 상황에서도 한국의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만큼은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한국이 맨땅에서 기술력 하나로 미래전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단지 계기가 없었을 뿐이라는 말이 정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자 스핀 자이로스코프의 개발로 미국 내외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분명한 우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동등한 국가 대 국가의 거래에서 다른 어떤 규칙보다 우선시되는 절대 명제입니다. 하지만 비단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탑과 을의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전후 사회 시스템 복구만 해도 힘에 벅찼고 그만큼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우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2030년대 이내로 한국 군사 기술력이 주변국보다 최소 반세대 이상은 앞설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등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최근 대한민국의 핵 공유 나아가 자체 핵무장론까지 본격적인 의제로 대두되면서 한국의 순수한 힘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에 첫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부디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강력해지길 바랍니다.